안녕하세요. 별이다용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꽃빛 농원에서 도착한 다육이 한 판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랜덤 구성으로 다육이가 41에서 46개 정도의 묵은둥이가 왔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우, 방울복랑. 방울복랑이 굉장히 크다. 아, 뿌리하고 방울복랑이 굉장히 큰 게 왔습니다. 방울복랑 그런 아이가 왔고요. 또 어떤 아이가 왔나 한번 볼까요? 얘는 이름이 뭘까? 저는 초보라 아직 이름들을 잘 모른답니다. 근데 아주 짱짱하니 튼실하고 목대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여러 아이가 왔답니다. 하엽도 조금 제거해주면 정말 예쁘겠다. 뿌리가 아주 튼실하답니다. 얘들은 요렇게 어우 어떡해 한 몸인데 분리하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 너무 예쁘다. 둘은 아직 붙어 있고 하나는 요렇게 떨어졌네요. 요렇게 온 아이 또 얘는 와 얼큰이다. 굉장히 커요. 예쁘다. 뿌리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이 묵은둥이네. 정말 많이 묵었어요. 이런 아이가 왔네요. 얘는 철하러 가는 중일까요? 아니면 한몸 군생일까요? 그냥 보기는 철화 같아 보이기도 하고 군생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니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튼실한 아이가 왔답니다. 이런 아이가 왔고요. 얘는 미인 종류 같은데요. 정말 제가 이름을 몰라서 안타깝다.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1주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얘는 봐. 얘도 정말 너무 이쁘다. 얘는 우리 집에도 없는 아이네. 군생이에요. 두 아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군생. 정말 예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는 꽃대도 올라왔네. 그죠? 꽃대가 하나 잘라졌는데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꽃이 여기도 피었었네. 얘도 꽃대일까? 꽃대일 것 같다. 그죠? 꽃대 맞네. 여기에도. 근데 정말 오래 묵은 묵은둥이에요. 목대 한번 보세요. 정말 굵죠? 묵은둥이다. 다음 칸에는 어떤 아이들이 들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붓장이 떨어졌네. 밑에 한번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답니다.
야, 소복이 들어있죠. 하나씩 또 어떤 아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는 막 눌렸다 그죠? 눌려가지고 그런데 많이 물고파 하고 있네. 근데 굉장히 목대가 튼실한 아이. 아, 정말로 이름을 너무 모른다 그죠? 예. 연두한 아이도 왔네. 목대는 전부 다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서 목대랑 뿌리랑은 아주 튼실하고 좋답니다. 그런 아이도 왔네요. 뿌리가 적심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이제 많이 내렸는데, 야, 여기 얘는 이름이 뭘까요? 쪼롱쪼롱 달린 이 아이. 아, 얘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름이 뭐지? 스노우가 아닌가? 이름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어떡하지? 스노우가 아닐 것 같아요. 얘는 스노우바니 맞겠네. 스노우바니 한몸 군생이고요. 로제트가 넷이랍니다. 야, 예쁘다. 허허, 얘는 야, 아, 멋지다. 멋지죠? 아, 이렇게 심으면 정말 예쁘겠다. 아, 정말 묵은둥이들만 왔어요. 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오다니. 또 어떤 아이가 왔을까? 얘도 왔네. 정말 많이 묵었다. 아, 정말 많이 묵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목대. 아, 많이 묵었다. 아, 이 아이들 가지고 나눔을 하고 싶은데 1주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는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런 아이도 왔고요. 예쁘죠? 아, 예쁘다. 얘도 왔네. 얘도 왔어요. 아하, 얘 봐. 전부 묵은둥이들. 세상에. 아야, 정말 물고파하는 아이들이네. 얘는 정말 물고파하고 있네. 얘는 청이네, 그죠? 마리안가. 창도 하나 왔네. 이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아이. 야, 멋지다. 얘도 접지머니 아이네. 이렇게 생긴 아이. 얘도 자구적심했는 것 같아요. 자구적심 맞죠? 얘 봐. 뿌리 봐. 어쩌면 이렇게 묵었지? 와.
대단하다. 얘는 이름이 뭘까? 얘도 창인데 이름을 모르겠다. 제가 아는 이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도 창이네. 그죠? 아, 이 두 번째 단에는 창이 많이 있네. 아,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구나. 두 번째 단까지가. 이거 창이네, 그죠? 와, 얘는 창 철하네. 철하 맞죠? 뒤에 밑둥이 보니까 철하가 맞아요. 아, 세상에도. 이거 한번 봐요. 껍질이 그냥 붙었어요.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나중에 핀셋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얘도 창이네. 그죠? 창이다. 아, 이름이 뭘까? 너 이름이 뭐니? 나 창이야. 얘도 봐주세요. 와. 작은데 정말 많이 묵었어요. 살구미인 금이 왔어요. 살구미인 금인데 살구미인 얘는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었죠. 녹하고 분홍색, 노란색이 아주 정확하게 잘 섞여서 적심을 해가 왔네. 근데 얘는 너무 올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녹이 조금씩 있어서 심으면 살긴 하겠어요. 녹만 많이 있으면, 올금만 많이 있으면 못 산대죠. 얘는 자라고 살까? 아는 게 자라고 사밖에 없니?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어떤 아이일까? 얘는 어떤 아이일까? 한번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누군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왔고요. 아이고, 쪼꼬미. 쪼꼬미인데 목대는 어떻게 이렇게 튼실하지? 목대는 정말 튼실하다. 아. 와, 얘는 또 뭐야? 이렇게 쪼꼬미가 왔어. 얘는 또 뭐야? 같은 아이네? 그죠? 같은 아이다, 그죠?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왔네. 자구 분리했는 것 같다. 얘도 창이에요. 창인데. 자구 분리했는 아이 같죠? 근데 뿌리가 튼실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창이 그래도 좀 여러 개 있네. 얘도 창이잖아요. 그죠?
예쁘다, 그죠? 얘는 군생, 한몸 군생. 뿌리 한번 보세요. 적심해서 한몸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와, 그런데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잘 자랄 수 있었지? 얘는 홍매한가? 홍매화 같기도 하고. 적심해서 왔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얼큰이. 아유, 이 뿌리 한번 보세요. 아유, 와, 이렇게 뿌리가. 이건 이 모양대로 그냥 심어야 하나? 이 뿌리대로? 완전히 여기는 뿌리가 고목이네. 정말 대단한 아이가 왔다. 오. 에이, 얘들은 뭐야? 자고 옆에 붙어 있다가 떼는 아이들인가 봐요. 이렇게 모아 심으면 얘들도 이렇게 모아 심으면 예쁘겠다. 그죠? 야. 정말 여러 가지가 왔네. 이걸 어떻게 나눔을 해야지? 나눔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누구인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박스에 넣어서 보내기도 참 어렵겠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박스에 넣어서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뿌리 보세요. 뿌리가 얼마나 튼실하고 오래 묵었는지. 우리 저는 초보라 아직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게 키워보지를 못했거든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왔네. 적심해서 왔어요. 이제 뿌리만 잘 내리면 예쁜 아이로 성장하겠네요. 그죠? 꼬맹이 참. 꼬맹이 창이요. 그런데 목대는 제법 튼실해요. 꼬맹이라고 그래도 목대는 제법 뿌리가 굵어요. 그죠? 얘도 창. 창이 여러 개 와서 좋다. 예쁘다. 손톱끝 카리스마가, 와. 한 카리스마 하네, 그죠? 예뻐요. 그래도 오래 묵었어. 뿌리 봐요, 뿌리. 이렇게 뿌리가 굵어요. 두 아이가 마지막. 두 아이가 마지막. 이렇게. 어떻게 나눔을 해야 할까? 나눔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토요일, 다음 주에, 다음 토요일 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신년 감사 나눔할 아이들. 꽃빛 농원에서 왔는 박스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1주년 기념 나눔할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눔을 해야 할 건지 잘 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던데 제가 잘 몰라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시고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음 토요일쯤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나눔하면 토요일 주일날 박스를 정리해서 월요일날 배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